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 그러더라도 중국 상인들한테 물건 사는 거는 이게 반품이 제대로 되나, 환불은 제대로 되나,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냐, 이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자기가 언어가 뛰어나도 다른 나라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환불까지 받을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이 통관은 어떻게 되는지,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외로 해외를 직구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총 거래액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한국에 있는 내 가게에 누가 와서 물건을 산다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보다 더큰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 한국 사람이 가서 물건 사지 않잖아요. 가더라도 그 나라 아마존에 가지, 작은 회사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미 국내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팔려면 그 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지화가 매우 중요하고, 현지화의 핵심 포인트는 법인입니다. 그 나라에 법인이 없으면 그 나라 결제를 쓸 수도 없고요. 그 나라에 법인이 없으면 반품 받기도 힘들고요. 그 나라에 법인이 없으면 물류 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나라에 법인을 세우는 건데, 이 법인 세우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법인장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의 핵심 요소는 현지 법인인데, 그 현지 법인을 세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쿤이 제공하는 거는 현지 법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현지 법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열 때도 티쿤 일본 법인 이름으로 열어버리는 거죠. 티쿤 일본 법인이 결제를 해결해주고, 티쿤 일본 법인이 물류, 반품, 영업 지원, 오프라인 영업 지원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일본에 법인이 있는 것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쇼핑몰은 물론 한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간판을 판다. 그러면 일본어로 된 공기간판 사이트를 일본 티쿤 이름으로 여는 거죠. 그럼 일본 고객이 사면 일본 티쿤은 한국 회사에서 수입을 해가는 거죠. 그 수입을 해가는 과정에서 통관 문제를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본 고객은 수입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물건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세요. 근데 티쿤의 경우는, 물론 이제 티쿤은 오랫동안, 15년 동안 일본 사업을 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오늘 우리 물류센터에 3시까지만 물건을 도착시켜주면, 그 다음날 일본의 거의 대부분 고객이 물건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1kg에 국제 운송료와 일본 내 운송료를 합쳐서 1kg에 680엔밖에 운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뭐 2kg 들어가면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받고 하는데, 보통 인터넷에서는 1kg 단위면 충분하거든요. 그 조금 더 무거운 물건은 티콘은 주 3회 컨테이너로 보내요. 오사카로. 그러니까 무겁든 부피가 크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법인을 만들고 물류를 개척하고 결제까지 붙이는 것보다는 티쿤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직접 하셔도 돼요. 직접 하신다고 뭐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위험 부담도 크고. 그래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 티콘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해외 진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